참나가 나를 보나요? 아니면 내가 참나를 보나요? 둘 다죠. 둘 다죠. 생각해 보세요. 참나가 우리 이 에고라는 생각을 참나가 보니까 참나가 보니까 에고가 굴러가는데 에고는 참나를 보니까 또 에고도 견성을 하는 거죠.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참나가 알아차리는 이 인식 능력을 대주니까 에고가 망상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.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참나가 알아차리니까 에고는 존재하고, 에고는 또 참나한테 얻은 이 알아차림을 이용해서 또 참나를 보는 거예요. 결국 참나가 참나를 보는 겁니다. 그렇죠?